네, 오늘 분위기가 좋습니다. 전문가들 모두 상승세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데일리온의 명승부사 전문가는 현대건설기계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SK증권 조윤석 팀장은 로체 시스템즈를 주목하고 있고요. 심종섭 전문가 코난 테크놀로지를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뜨거운 태양 전문가는 도화 엔지니어링에 주목하고 있고 다울투자증권 이성웅 차장은 에코프로비엄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조윤석 팀장 그리고 명승부사 전문가 연결돼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조윤석 팀장님. 자, 2400선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아, 이제 좀 우상향이 지속되는지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데요. 어떻게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단기적으로는 우선 상승세가 지속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큰 고비였던 FOMC 회의가 이미 끝났었고요. 그리고 중간선거가 지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불확실성의 해소로 인해서 증시는 계속적으로 강세를 보일 확률이 높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더군다나 지금 달러 강세가 제한이 되게 되면서 비달러 자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매수세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로 대형 주주의 강세가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모멘텀은 적어도 이번 옵션 만기까지는 지속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면 시장은 강세 마인드 쪽으로 잡아가는 것이 유리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달러 약세에 대형주 강세가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명승부사 전문가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간 처음이신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네, 2400선 방금 전에 질문 드렸듯이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을 세우면 좋을까요? 네, 단기적으로 상당히 투자 심리가 악화되었던 지난달에서 증시가 많이 올랐습니다. 증시가 많이 오른 배경 이유는 어쨌건 과매도 구간에서의 또 외국인 텍사스 펀드 등이 우리 증시의 대형주 종목을 사기보다는 대형주 지수를 샀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이제 옵션 선물 만기가 앞으로 다가온 만큼 저는 코스피 2400선을 돌파하는 시기부터는 장기적으로는 조금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전체적인 시장 증시의 상황은 아직은 역배열권에 있고요. 추세가 하락 중에서 나오는 아직은 베어마켓 랠리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투자자들이 염두에 두셔야 된다 말씀드리겠고요. 하락 추세 중에 나오는 상승에서 이제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주식에 대해서 뭔가 해볼까라는 심리를 가질 때 또 그 자리에서 항상 조정이 나오게 되어 있죠. 그래서 조정이 나오는 구간은 우리 투자자들이 좀 열광하는 구간이 아닌가. 그럼 지금은 흥분할 때가 아니다. 저는 단기적으로 좀 추가 상승 시에는 현금 비중을 오히려 늘려야 된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금리 인상이 길어질 경우 또 앞으로 이제 또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도 있을 텐데요. 단기적인 이슈거리에 대해서 또 말씀드린다면은 그런 여러 가지 사태들이 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좀 봐야 됩니다. 자, 유동성이 부족한 기업들은 부실한 기업들은 상당히 어려워지겠죠. 돈을 빌리기가 어려워지고 시장 상황은 아직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술주 반등, 특히 나스닥에서 어제 테슬라가 전저점을 깨면서 200불을 하향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투자자들이 좀 주목해야 될 것은 이제는 기술주나 성장주가 아닌 가치주에서 상승이 나온다 좀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 대형주도 좀 이제는 단기적으로 좀 쉬어가야 될 자리가 아닌가 투자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400 돌파 시 단기 과열권에 진입을 하기 때문에 일단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경우에 현금화 비중을 좀 늘리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요.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윤석 팀장님. 네, 지금 시장은 대형주 유지의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실적 시즌이 이번 달 15일까지 남아있었기 때문에 좋은 실적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도 충분히 반등이나 상승의 기회를 갖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은 좀 소형주인데요. 로체 시스템즈를 가져와 봤고요. 로체 시스템즈는 디스플레이, 그 반도체 부분에 장비를 매출하는 회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장비가 작년 4분기부터 굉장히 빠른 속도의 매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반도체
반도체 증가의 직접적인 모멘텀은 바로 미중 반도체 갈등에 따라서 중국 반도체 매출이 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노체 시스템 같은 경우는 중국 반도체 비중이 점점 올라가는 비중이라서 반도체 매출 같은 경우가 꾸준히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얼마 전에 삼성전자에서도 발표했듯이 내년에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서 발주가 계속적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본 30K 정도의 발주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수주만 예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반도체 플러스 디스플레이의 큰 폭의 실적 성장이 가능해요. 그런 면으로 보게 된다면 지금 실적 올해 구간에도 약 200억 대 영업이익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내년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400억 정도까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 수준에선 절대적인 저평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적이 좀 오픈되는 순간 주가는 충분히 모멘텀을 확보하고 상승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지금 관심 종목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3분기에 호실적이 예상되고 내년에도 큰 폭의 성장이 기대되는 로체 시스템주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명승부사 전문가님. 네, 저는 현대건설기계라는 회사를 좀 들고 나와봤습니다. 현대건설기계라는 회사 사명 현대건설기계는 이제 굴착기, 휠로더, 베코로더, 스키드 로더 등 다양한 건설 장비와 산업 차량들을 생산하는 종합 건설 기계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그동안 크게 주목받지 못했는데 회사 실적이 상당히 크게 잘 나오고 있고 저평가 영역에서 최근 이제 외국인의 매수가 꾸준하게 좀 들어오고 있다는 점을 본다면요, 이제 상승 초입 구간이 아닌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회사 내용을 본다면은 전년 동기 대비 70% 이상의 영업 이익이 증가되고 있고요. 또 외인들이 지속적으로 이 회사를 매수하는 배경을 본다면은 또 북미 쪽이나 신흥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최근 이제 신흥 시장들 또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이제 향후 있을 수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제 종전 얘기가 좀 언젠간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또한 이제 중동에서 오일 머니로 인한 이제 토목공사라든지 그런 산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죠. 자, 그래서 사우디에서 이제 네옴시티 관련해서 또 왕세자분이 방한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런 이벤트성도 있으면서 시장을 주목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재건 관련 또한 네옴시티도 이만큼 좀 포함이 되어 있는 현대 건설기계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네, 굴착기 전문기업 현대건설기계 좀 알아봤는데요. 가격 전략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가격 전략은 뭐 지금 상황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비중전은 뭐 한 우리 시청자분들이 10% 미만 정도로 좀 보시고요. 단기적으로 한 6만 원 돌파할 시 뭐 단기 한 20% 정도의 20에서 30% 정도의 시세 차익을 좀 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건설기계 가격 전략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윤석 팀장이 잠깐 간단하게 추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중간선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 시각으로 10일 밤에 이제 10월 CPI도 발표가 되는데 이번 주 장은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되나요? 네, 이번 주 장은 중간선거 모멘텀을 인해서 상승하는 장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중간선거가 끝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변동성은 굉장히 좀 일시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오히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수급적인 요인을 먼저 짚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옵션 만기가 있기 때문에 옵션 만기가 바로 파생 쪽에 좀 큰 변화가 좀 있었죠. 이 큰 변화가 단기적으로 어떻게 물량에 소화해야 되는지에 따라서 방향성이 좀 정해질 것으로 보고요. 이 변동성이 출현한 이후에 시장은 각종 선거에 대한 이슈들을 다 계산을 하겠죠. 그러면서 상승이나 하락에 대한 방향성을 정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방향성은 유지됐지만 옵션 만기까지만 제한적으로 좀 설정해두는 것이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시장 전망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